안녕하세요. 밤부비에스입니다. 오늘은 솔리드 스타쉽을 만들었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준비물은 박스지와 가위, 풀, 글루건과 제가 만든 도면입니다. 먼저 박스지를 F형지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도면을 준비하셔서 풀이나 접착제를 도면 뒤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박스 위에 붙여주세요. 하드보드지나 얇은 폼보드도 가능하답니다. 총 3장을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고고! 만드신 도면과 가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위로 부품을 하나하나 모두 잘라줍니다. 흰 부분이 없도록 깔끔하게 해주세요. 나머지 2장은 빠르게 자른 후 조립하러 고고! 먼저 1번과 2번 부품입니다. 1번 부품 위에 2번 부품을 붙여줄게요. 다음은 3번 부품을 준비해서 이번엔 1번 부품에 붙입니다. 4번 부품 2개는 1번과 3번 부품에 붙여주세요. 나머지 하나는 어라? 바로 글루건 심을 충전해주고 반대쪽에 똑같이 부착. 5번 계기판은 1번과 4번들에 고정시켜줄게요. 마지막으로 핸들은 5번 계기판에 붙여줍니다. 만든 건 조심스레 치워두고 6번 부품 위에 7번 부품을 준비하여 잘 붙여줍니다. 8번도 마찬가지로 7번 위에 붙여줍니다. 바퀴들은 7번 부품 위에 8번 부품에 붙여줄게요. 9번 부품은 6번에 잘 고정시켜요. 10번 부품은 구부리셔서 6번과 9번에 붙여줍니다. 11번 부품은 그 위에 부착. 다음 12번 부품은 6번 위에다 꾹꾹 눌러주세요. 헤드라이트는 6번, 10번에 고정. 14번 부품은 끝을 구부려서 6번에 바퀴 쪽에 붙여줄게요. 다음은 15번 헤드라이트 앞에 붙여줍니다. 다음 안쪽 판은 6번과 13번에 단단히 고정. 백라이트는 뒤쪽에 고정시켜 주시고 18번 부품은 17번 위에 붙여줍시다. 마지막 19번 부품도 17번 위에 부착. 이렇게 같은 부품을 두 개 만들어줍니다. 20번 부품과 21번 부품을 준비해서 글루건으로 서로 붙여줄게요. 다음 22번은 영상과 같이 붙여주시고 23번 부품은 20번 부품의 아래에 부착. 24번은 20번 위에 고정시켜줄게요. 마찬가지로 25번도 20번 부품 위에 부착. 26번까지 20번 위에 잘 보고 붙여주시면 마지막 27번은 뒤쪽에 고정시켜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것도 만들어주세요. 이제 뒤쪽을 만들러 고고! 먼저 28번과 의자를 준비해주시고 서로 붙여줄게요. 다음은 의자 쿠션입니다. 28번 위에 부착시켜줄게요. 안전벨트들도 28번 위에 붙여주시면 다음 30번 부품은
28번 부품 위에 부착. 뒷판은 28번 부품에 고정. 다음은 32번 부품. 31번 부품에 붙여줄게요. 33번 부품은 그 위에 부착. 번호판들은 원하시는 것들로 붙여주세요. 리어윙 받침대는 31번 위에 반대쪽도 똑같이 붙여주신 다음 리어윙을 그 위에 고정시켜줄게요. 마지막으로 날개들도 리어윙에 달아주시면 먼저 밑판과 앞부분 부품을 준비해서 앞부분 부품을 밑판에 붙여줄게요. 다음은 옆부분 부품입니다. 앞부분과 밑판에 붙여주세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이 추가 부품들 두 개는 옆부분 부품 위에 고정. 방향에 주의해서 붙여줄게요. 뒤쪽 부품은 남은 공간에다 부착. 마지막으로 부스터는 원하시는 분들만 솔리드의 뒤쪽에 붙여주시면 드디어 솔리드 스타쉽 완성!